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자, 가남 내년도에 FDA 허가 자신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술 전이 보조요법이라든지 수술 후 보조요법 관련해서 이 글로벌 임상 3상 직행을 추진한다는 이제 기사가 또 장중에 나왔죠. 자, 오늘 공매도 잔고는 937만 주로 이제 최대 수준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세 흐름이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HLB 주가는 오전에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29,550원대에서 좀 저항을 보면서 큰 흐름 없는 이제 좁은 어떤 가격 흐름들을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이제 29,000원대는 이제 이탈되지 않으면서 이 오전에 어떤 고점 부분 을 넘어가지 못한 어떤 수급 흐름들이 나오면서 29,100원 정도에 일단 끝났고요. 시간에는 이제 50원 정도 올라서 29,150원대입니다. 수급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은 이제 소폭 큰 폭은 이제 아닙니다만 소폭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기관이라든지 외인 쪽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거래량 자체가 일단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비해서는 주는 어떤 흐름에서 근데 이제 사실 좀 거래가 늘면서 21일 이평을 넘어가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이 금요일에 나왔던 이제 윗꼬리 흐름 3만원 부근대 이 흐름들을 아침에는 이제 갭업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21일 이평선이라든지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이 윗꼬리 부분에서 못 넘어가면서 5일선 부근까지 좀 조정을 하면서 29,100원대에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이제 10월 19일날 빠졌다가 밑꼬리 내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 위로 좀 올라가서 이 하단이 좀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 위까지 좀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윗단에 있는 20일 이평선의 어떤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들이 오늘도 좀 이어졌다. 이게 이제 수급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기 라인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한넉달 동안 이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갭업 언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처럼 이 구간으로 좀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중요한 어떤 라인들이라고 좀볼수 있는 이 32,000원대, 31,000원대 이 부분에 대한 회복들을 이제 좀처럼 좀 10월 달 들어서도 중순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2주 동안 이제 들어올렸던 부분들을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밀어냈다가 일주일 넘게 일단 저점에서는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 부분들이 좀 동반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사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비해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주가 흐름들은 크게 이제 힘이 없는 어떤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장기 비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단독 기사로 이투데이에서 좀 보도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다음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도 수술 전후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이제 에스모 학회 때 항서제약과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차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HLB의 항서제약의 어떤 다음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 협의 관련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캄렐리주마브의 판권도 엘레바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이 영혼의 업프론트 피를 통해서 파격적인 어떤 부분을 했듯이 양사의 이제 협의는 계속 이제 공조 체제로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에 들어간 이제 이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좀 혁신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상의 어떤 데이터가 좋으면 이제 글로벌 삼상을 한다 항상 하는 어떤 이제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엘레바와 이제 항서제약과 이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이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 네오어주반트, 이게 용어가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수술 전에 하는 것은 네오어주반트고, 수술 후에 이제 하는 보조요법이 이제 어주반트인데요. 보통 이제, 암세포 이제 크기가 너무 이제 크면 수술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 요법을 통해서 예, 수술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보조요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도 예,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보조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로 이제 임상을 확대하는 어떤 전략과 항후 일정을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FDA 허가 관련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가속도로 좀 내어서 추가적인 어떤 임상까지 이제 진행하겠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가난 분야에 관련해서 추가로 이제 후속 임상을 진행하면 다시 한번더 성공을 내면서 이 인디케이션 확장도 있겠습니다만 가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확장을 하는 이런 어떤 시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 이제 간암 3상 같은 경우에도 FDA가 이게 중국 쪽에서 어떤 임상 데이터를 인정하면서 글로벌 3상을 허가해 주었듯이 이런 어떤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어떤 임상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차기 이제 3상 관련되는 임상 추진 관련해서도 1, 2상을 생략하고 예, 이거는 이제 뭐 FDA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곧바로 이 전례가 2019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의 글로벌 임상 3상, 직행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중국 쪽에서, CMC 관련되는, 현장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 허가는 이제 내년 이제 PDUFA 일정에 따라서 올 전에 이제 나온 어떤 상황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허가와 더불어서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에 대한 글로벌 3상까지 진입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이 시너지 효과가 또 있는 거겠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술 전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만 병용 임상 이상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의 어떤 임상을 리보세라니 대상으로 단일이든 병용이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른 암종과 달리 이제 간암 치료에서 허가된 어떤 치료제가 수술 전 보조요법 임상을 진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의 흐름으로 이 부분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간암 1차 치료제에 이어서 퍼스트 인 클래스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최우선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죠. 면역 항암제를 이제 수술하기 전에 사용해서 완전간에 관련되는 부분을 높이는 어떤 수술 전 이제 보조요법이라든지 수술 후에도 암의 재발 우려를 낮추는 이제 보조요법으로 형용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뭐 주목되고 있는 상태죠.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수술 후에 이제 보조요법으로 임상 3상을 완료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항서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에다가 글로벌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 보조요법의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는 한편 항서제약의 수술 후 보조요법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 부분도 좀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용의 이제 CTO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수술 전 보조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어서 또 이제 리보세라닙 간암 이제 약 성공할까 여부 이런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부수일 때 부수가 이제 공짜가 아니라 이게 다 투자거든요. 이 대형 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금액으로 13억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부수의 경우에도 3억 되니까 이런 학계 참여 자체가 나름 이제 엘레바 입장에서는 빅파마에 비해서는 뭐 작은 규모입니다만 상당히 유럽 홍보에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이번에도 또 표명을 한 분야였다. 그리고 좀 기대했던 이제 그 리보세라님 이 판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내년도 미국에서 이제 허가였던 분위기들이 형성되면 유럽에서 어떤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연말이나 연초에 내년도 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일단 상승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 7월 말에 이제 급락하기 이전에 어떤 주가 흐름으로 조금씩 지금 회복을 계단식으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압박은 오늘은 이제 공매도 거래량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 대비해서 비슷하면서 근데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제 한 자리 숫자였던 비중 자체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비해서 오늘은 두 자리로 다시 또좀 늘어났습니다.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준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조금만 더 넘어가면서 사실 뭐 진양곤 회장의 지분보다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떤 포텐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오늘은 체결보다는 좀 많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주가 흐름이 시장은 좀 반등 분위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의 어떤 흐름을 좀 넘어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 파라볼릭을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제 3만원대를 넘어가서 이 31,000원대, 32,000원대 이 가격 흐름까지 이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10월달 거래일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어떤 거래를 마무리를 좀잘 짓고 11월달에는 이 박스권 어떤 하단 부분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좀 이제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